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영상이 아닌 한번 쉬고 가자, 그런 의미로, 좀 마인크래프트 쉬는 의미로 오늘은 노래를 부를 건데, 오늘 멤버들 전부가 왔습니다. 요루루님, 쥐늑대님, 태태기님, 그리고 봄수님, 그리고 단미호님이 오셨고요. 오늘 멤버들의 노래 실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잘 부르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일 잘 부르는 멤버에게 옆에 카드가 뜨실 겁니다. 그 카드를 누르시고 투표를 하세요. 과연 가수 왕은 누구일지 오늘 투표 한번 시작해보죠. 자, 오늘 멤버 노래자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부르실 분은 잘생겼잖아 쥐늑대 언니께서 부르실 거예요. 자, 노래 시작해주세요. 잘생겼네요. 아, 내 사진 내리라고, 야! 아, 왜 그래! 돈도 없고 직업도 좀 없으면 어때? 가진 건 좀 없긴 해도 생긴 거는 남들보다 잘생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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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잖아. 성격이 좀 까칠하고 못되면 어때? 남들한테 상처줘도 생긴 거는 남들보다 잘생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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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잖아. 사람들이 쳐다보는 따가운 시선 이젠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잘생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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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생겼잖아. 능력이 좀 없긴 해도 가능성 있어. 재능은 좀 부족해도 생긴 거는 남들보다 잘생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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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잖아. 머리는 좋은데 성실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아는 게 좀 없어서 잘생겼잖아. 잘생겼잖아. 아, 안 잘생겼어. 잘생겼잖아. 와, 와, 못 잘생겼다고? 와, 잘생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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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잖아. 진짜 진짜 짜증난다. 정말 짜증난 노래였다. 만점에 도전하세요. 아니, 네, 정말. 예? 제가 살면서 공유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 사진은 잘못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예? 저 사진은 잘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못생긴 사진을 쓰셨네. 아, 정말 아쉬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노래 부르실 분은 담미호님의 카레. 담미호님의 카레 한번 들어볼게요. 고고. 아, 정말 정말 짜증나네. 야, 내 사진 그만 쓰라고. 아하. 야, 정말 카레 잘 먹게 생겼다. 노랗고 매콤하고 향기를 진심지만 다짐한 할 양파 넣고 감자 넣고 소고기는 넣지 않아. 나마스테. 아,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 맛은 왼손으로 비비지 말고 오른손을 돌려 먹어라. 나이 나우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즉석 카레도 샨디 샨디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날 좋아 샨디 샨디 요가 허이야 다 뜨거운 카레가 좋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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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어디서 좀 놀았군요? 와, 실력이 대단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메인 사진에 있는 그 카레 잘 먹는 분이 정말 잘 먹게 생겼네요. 네. 아, 그러면 다음에 누가 불러보실래요? Missing You. 네, 한번 들어볼게요. 요루님의 Missing You. 아,
태태기님의 피우든 마시든 도대체 뭘 피우고 마시는 거지? 야, 시작하자. 고고. 아, 마이크랑 리버브 잘 됐나요? 재생 재생 좀 해줘. 소리 더? 됐어요? 오케이. 술은 입에도 못 댄다며 무알코올로만 주문을 하던 너 얼마 가지 않아 느꼈지 정말 대단한 주당이라는 걸 속을순 없지 내비나 청각 전화기 사이로 세워나 오늘 술잔에 부딪힌 소리 아, 잘 안 들려. 새로 시작할 거야. 술은 마시는 여자와 마실까, 끊을까. 고민하지 마. 몇 병을 마시든 상관없어. 속일까, 말할까. 나도 고민은 해. 인사해, 새로운 내 여자야. 안 돼, 안 돼. 나 소리 너무 지르면 안 돼. 좀 더 노력하면 아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전설의 노래가 나오는 건가? 네, 다음 노래는 정말 설레이는 노래가 하나 나왔군요. 네, 봄수님의 하트브레이커. 애들 예약해놔, 그냥. 예약 미리 해놔. 봄수님의 하트브레이커가 네, 한번 들어볼게요. 고고. 에이, yo, finally, yeah. You're my heartbreaker. Let me text.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아직 쓸만한 걸 죽지 않아 너 하나 때문에만 가지 멍 사라진 꿈 불타는 맘 널 위해서라면 이 한몸 날려 네가 있는 곳이면 달려 하지만 그때 내게 안녕 또 안녕 넌 내가 싫다고 이유가 뭐냐고 짜증난 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줘 슬프게 해 그래도 좋다고 기회를 달래도 한번 돌아서 네 모습 차가운 그 눈빛이 싫어 No, you're my heart, heartbreaker. 내가 뭘 잘못했는지 You're my heartbreaker. No way, no way. 네가 날 떠나간대도 날 인정 못하다고 잘 살아보자고. Love is the hey yeah 지긋지긋지긋해 삐걱삐걱삐걱대 내 사랑이 비굴해. No way! 여기까지 엄드래곤이었습니다. 엄드래곤. 어디서 좀 놀았군요? 아, 실력이 끝내주는데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르냐? 아, 이번엔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노래, 개똥벌레로. 야, 지는게 노래 언제 불러? 근데 아, 불렀구나? 아무리 후려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녹화를 해주려. 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와! 100점 만점! 100점이잖아! 감사합니다. 네, 잉여맨의 바퀴벌레인가요? 아니, 개똥벌레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 노래는 주인대님의 아쿠아... 아... 아... 얼굴 보니까 이 녀석 확실히 아쿠아맨이네. 여자 마음 좀 울렸겠어. 분명하네. 허황 속에 같이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너가 먹이처럼 던진 문자 몇 통과 너의 부재중 전화는 날 헷갈리게 하지. 너의 보았을 때 너의 어장의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단지 너 하나 때문에 경쟁은 부쳐 겸하고도 어떡해. I wanna be on point front now, wanna be 생소. 나 너에게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 이럴 때일수록 이 이미지를 위해서 그저 so cool 한 척 하는 게 최선. 이물 알기에 I'm sick of time. 넌 때때때때 너의 배고기 답변하게 여전히 불고기들이 당연히 나도 그쪽 나를 정일 너란 바닷속을 향해 하는 나는 아쿠아맨. Hey oh, hey oh, hey oh.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여자는 너무 깜깜해. Hey oh, hey oh, hey oh. 어디서 좀 놀았군요? 정말 그 사진과 노래가 정말 어울리는 노래였네요. 지니띠님의 아쿠아맨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도전자 누굽니까?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지금 투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투표의 그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잘 부르는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웃긴 노래 말고. 네. 채팅 좀 많이 쳐주세요, 여러분들. 채팅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고 요루님의 네 노래입니다. 이거 영어로 뭡니까 이거? 그 해주세요. 아츠야 아츠. 에치. 에치. 봉수님의 그 네온사인 이 노래 뭐지? 내가 봉수의 네온사인 한번 들어볼게요. 고고. 아, 사진을 못 바꿨네. 그냥해. 그냥해. 좋은 말 할 때 사진을 그냥. 못 바꿨잖아. 나 예.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댄 네온사인 나의 밤을 비추던 그댄 내게 사인 나의 밤을 채운 그 눈동자 나를 애워 사인 아픈 밤을 재우고 그댄 네온사인 너무 맑게 비춘 그 눈동자 밤이면 이 맘을 다시 깨우던 그대가 그저 스쳐가는 사람들처럼 사랑한다는 맘조차 서로가 전하지 못한 채 다시 또 거리에 그대는 내 맘에 차 그댄 내게 쌓인 나의 밤을 비추던 그댄 내게 쌓인 나의 밤을 채운 그 눈동자 나를 애워 쌓인 아픈 밤을 세우고 그댄 내 옷 쌓인 너무 맑게 비춘 와 이제 나의 아름다운 와 이제 1절까지만 해야 돼서 그냥 질렀습니다. 좋아요. 이 분위기 그대로 만점에 도전하세요. 네, 잘 들었고요. 네, 봄수님이었습니다. 네, 잘 부르네요. 아, 근데 다음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안 들어요. 반미호님의 오빠야인데 26살 먹고 정말 오빠야가 부르고 싶은지 이 노래는 요루가 불러야 되지 않나. 아, 네. 네, 오빠야 불러보세요. 네, 한번 불러봐요. 네, 들어도 줄게. 아, 정말 푸사가 마음에 든다. 오빠야?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잘생긴 얼굴 자꾸 이 애매한 눈이 그리 촉촉한 목소리 봄소빠 어디가요?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나를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이 너무나 궁금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고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 멀어질까 너무 아, 실력이 끝내주는데요? 그다음 안 부른 사람 누구지? 네, 담요님의 오빠야였거든요, 오빠야. 네, 정말 오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택이 아쿠아맨? 쥐늑대 저격인가? 야, 쥐늑대랑 똑같은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쿠아맨. 태택이의 아쿠아맨! 들어보죠. 아,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아, 잘 들려요? 크기 괜찮지? 네. 이게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여기 영상에도 나온 건데 그 공포님이 군대를 갔어. 어마한 속에 갇힌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너가 먹이처럼 던지 못하면 통보한 너의 부재 증정화하는 날에 깔리게 하지 너의 미모원 있는 쌀을 밀어보았을 때 너의 어장이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단지 너 하나 때문에 경쟁은 무척 험하고도 아득해 I wanna be your boyfriend I wanna be center 허나 너에게는 늘 누군가가 옆에 있어 이럴 때수록 내 이미지를 위해선 그
그저 so cool 한 척 하는 게 됐어. 이문 알기야 say have a good time. 그날 업데이트 된 너의 페북에 답변하긴 여전히 물고기들이 하하. 당연히 나도 등하. 하루 종일 너랑 바다 속을 향해 나는 나는 아파해. Hey oh, hey oh, hey oh. I don't need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어장은 너무 강하네.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부르니까. 와우 100점 만점 축하합니다. 마지막 노래죠 여러분들. 저 제가 이제 마지막 노래를 부르며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여러분들 위에 투표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얼굴 아니 노래 실력으로 말고 제 잘생긴 얼굴로 투표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부를게요. 하 되게 창피하네요. 하 지휘 때님 나갔는데 늦게 돌아와. 만약에 말이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이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세월에 닫혀진 우리의 연이 더는 허락되어지지 않아도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가 1등 될 일은 1%도 야! 야! 야, 무슨 사실은?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름다운 거리는 잘생긴 얼굴 찾기에 너는 그의 촉촉한 목소리. 야! 오, 야! 오빠야! 아, 너무 잘생겼어.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나들뜬 거니. 얼굴은 네, 취소해버렸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노래 실력 잘 봤고요. 여러분들, 저희 멤버 중에서 네, 태택이 봉수, 그리고 쥐늑대, 그리고 요루루, 그리고 담미오, 그리고 잉여맨. 제일 잘 부른 사람한테 네, 위에 카드가 뜰 거예요. 그쵸? 그 카드를 눌러서 투표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희는 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